영국은행은 목요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따라 영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번째 연속 인상 결정은 영국의 시중은행들의 주요 대출금리를 4.5%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25%포인트 올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기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 목표치까지 끌어내리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건강한 경제의 기반입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영국 경제가 올해 영. 25% 2024년에는 영.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영. 5%와 영. 25%의 위축을 예상했던 2월보다 훨씬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데일리는 전망의 개선은 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의 상당한 하락과 높은 고용률을 포함한 예상보다 더큰 경제 회복력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예측은 아니지만 성장 전망은 통화정책위원회의 최근 예측보다 덜 약합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영국은행은 5월 22일로 예정된 4월 수치를 시작으로 향후 몇달 동안 10% 이상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에너지 가격 하락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일리는 가격 전망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상승으로 치우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특히 고용시장인 긴축 후 임금 증가의 행동 및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지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베일리는 만약 더 지속적인 압력의 증거가 있다면 통화정책에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